아주가. 바로 그거? 조심 진지하게 안 하셨죠? 어, 진지하게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여보세요! 군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아유, 이렇게 또 닭갈수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취재 현장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참 색다르네요. 부드러워요, 이미지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닭갈수에 군수님이 왜 이럴 수 있잖아요. 의성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까보는 코너인데 오늘은 특별히 의성 청년 정책을 펴시고 의성 청년들과 얼마나 공감을 하실 수 있는지 군수님을 모시고 이런 부분을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근데 약속 하나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그 어떤 질문이 질문을 받더라도 화 안 내실. 예. 네. 제가 어떻게 감히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겁이 나서 약속 한 번.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사도 한번 하셔야 돼요. 아이고, 복사. 버팅도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뒤끝 없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워낙에 부드럽고 인자하고 자상한 이미지인데 더 그렇게 바뀌셔가지고 또 눈빛도 초롱초롱 하시고요. 뭔가 좀 변화가 눈 언제 하셨어요? 이제 설 때였습니다. 기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뻐져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만족하세요? 예, 뭐 저는 뭐 계속 눈을 보게 되는데 꼭 그런 질문 안 했습니다. 의성에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의성 군수님이시니까 네. 청년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테스트에는 솔직히 좀 자세는 좀 없네요. 아니 군수님이 청년들과 얼마나 공감하시고 계신지를 보고 또 대도시의 청년들이 의성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머선 129. 머선 129. 뭐 같으세요? 찬스를 쓰실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이광대. 이광대. 아, 청년계장님이십니다. 청년계장. 네. 무슨 일이? 아.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아,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일까 이런 경상도 방언인데 아, 요즘은 이렇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하고 아, 무슨 일이고. 겹쳐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다가 빵점 맞겠다. 네, 땡입니다. 네, 땡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군수님하고도 딱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아 지금 아이 듣긴 들었는데 아. 꿈이고 어. 뭐 안 꾸미고 아니 뭐, 지금 옆에서 자꾸 힌트 하지 말고 아니, 그건 이건 반대 꾸미고 뭐 안 꾸미고 뭐 비슷한 그런 네, 어 이거 절반에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꾸민 듯, 예. 네, 아, 멋을 예. 추구하는 이거죠 꾸민 듯 안 꾸민, 꾸민 듯 꾸민 것 이거. 오늘 군수님이시죠 이거 아실지 좀 일찍 얼주가 얼주가. 네, 얼주가. 아니, 계속 눈이 계속 저쪽으로 보셔요. 보세요. 뭐지, 뭐지. 저게 뭐가 있나? 얼주가. 얼주가. 얼어 죽어? 이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이게 아. 예, 얼어 죽어도 제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게 커피 가면은요. 아아. 뭐, 네, 뭐, 그렇죠. 저, 이제는 카페 가시면 외치세요. 나도 얼주가 한대요. 나 얼주가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쉬운 거 마지막으로 갈게요. JMT. 어려운 걸 가지고 좀 쉬운 거. 이것도 힌트 한번 갈게요. 그럼 네. 찬스 한번. 아니 맛있다. 아 지금 단어를 아... 쓰시지 않은데 우리말로 하시죠. 이게요 존맛탱. 존맛탱? 네. 존맛탱.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이게 그쵸. 비속어로. 존맛탱. 네. 어떤 단어에 친숙감을 느끼셨어요? 존맛탱 중에? 아주. 아 이게 네 그렇죠. 뭐죠? 존맛탱이? 이분 아나운서예요. 앞으로 맛있는 거 드실 때 존맛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존맛탱.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담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되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의성 군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청년 공감 네 테스트까지 했는데 아직 아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 청년 공감 다 알 수 없어요. 요즘에 워낙 인기 있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춤 연습을 조금. 청년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 춤을. 이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죠? 예,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왜 이렇게 또 서 있냐면요. 공감도 테스트 제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틱톡 춤이에요. 영상 보셨죠? 예, 맞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예, 하시죠. 그럼 시작해보죠. 하나, 둘, 시작! 하시라고요. 제일 열심히 하셨어. 아, 동네 사람들 구경 왔다. 웃음 진지하게 안 하셨죠? 긴장이 했어요, 저는. 긴장이 했는데 뭐. 아니, 하셨어요, 진지하게. 아, 무슨 겹쳐서. 아, 이렇게 틱톡 춤까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분수님은 표정이 안,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지세요. 무슨 일이고? 이게 바로 또 의미 응용을 하셨네. 근데 아까 보니까 분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지도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 의성을 정말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아, 여기 의성 청년분이시구나. 네. 아니, 공무원이시죠. 공무원 청년. 남무 선생님 공무원. 이렇게 춤 가르쳐 주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분수님께서 워낙 잘 하셔가지고. 저 이쯤에서 나에게 김주수 의성 분수란? 희망. 아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청년에 대해 공감도 테스트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의성군이 사실 뭐 워낙 뛰어난 게 많지만 단연 1위인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노인 인구 비율도 최 1위지만 또 평균 연령도 또 전국에서 이렇게 제일 높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전국이 평균 연령이 43세인데 네. 의성군은 57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성에는 마늘하고 산수유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좋은 걸 드시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는 그런 증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의성의 최고령 지역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성의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돼서 뭐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건전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또 펴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른도 많지만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더 들어오고 할 경우에 보다 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그런 연령층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의성 청년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렇습니다. 3년 차이시죠? 네.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은요. 그냥 단순히 청년이 여기 온다는 게 아니라 청년이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잘 키우고 거기에서 죽어도 또 이렇게 하면서 문화나 예술이나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완전히 패키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성군의 그 정책 자료를 좀 봤더니 네? 의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사업들이 무려 40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0가지가 넘어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네, 우리 사회적 기업에 또 하는 거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하면은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이 대학생들 와서 이렇게 물론 또 당길 수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로 해서 이제 도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성 살아보기 여기에서 청년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경쟁 속에 있다가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고 그럼 자기들 한 두 달이나 뭐 이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아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아이들을 가지고 또 창업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특히 또 이게 의성은 이제 굉장히 농업에 이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와서 이렇게 스마트 팜을 해갖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정말 그 꿈과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양한 분야의 창업과 취업과 또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과는 그럼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요. 지금 지난 그 19년, 20년에서 약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3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네, 지금 이제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이런 분야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기반 틀은 만들어졌다. 틀은 다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그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도 일반 청년들한테는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 놓고 할 때 그 주거도 지금
곧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조금 넓은, 네. 넓은 아파트형으로. 아파트형에서 아기 낳아서 키우시는 그런 중견주택. 그 주택하고요. 예. 일뿐만 아니라 도시 못지않는 그러한 그 터전을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의 사업이다. 오늘 군수님이 이렇게 거죠. 틱톡 춤을 추고 청년들을 초대를 하겠어요. 청년이 온다면 저는 뭐 아무것도 다 이렇게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공약 한번 보시죠. 예. 아, 청년 여러분, 의성 모이소. 의성 오시면 막 청년 여러분 정말 꿈하고 여러분들의 끼를 다 바랄 수 있는 그런 데 의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 몇만 정도 되면 이걸 하겠다. 뭐 이런 공약 같은 거. 아, 예. 뭐 청년이 지금은 약 만 명입니다. 네? 의성 5만 2천 중에 한 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뭐 이제 만 5천만 되면 내가 아, 이렇게. 만 5천이 되면 그러면 틱톡 쭉 한 번 더 가시죠. 완전히 청년으로 해갖고 저 틱톡 춤을 우리 저 모범보다 더 이렇게 저 자유치도록 그렇게 하려. 아, 청년이 돼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춤도 완전히 군청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군수님의 버티게 하는 힘의 근원? 네. 뭘까요? 저도 가정에도 좀 미안은 하고 하지만은 아 혹시 경상도 분이시니까 경상도 아빠 그 경상도 남자 경상도 남자라서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만은 가정에 제일 미안한 게 뭐죠? 어떤 게 애들한테도 뭐 클 때도 잘 못 해주고 뭐 제 아내한테도 잘 제대로 못 해주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일할 때는 즐겁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아, 버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가장 가족에게 아니에요. 재밌게 일하는 거지 워커홀릭하고는 아니, 다릅니다. 화내시죠. 그러면 가장 미안한 분이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한테 가장 미안하세요? 제일 저 미안한 건 뭐 제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죠.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죠. 여보 뭐 그동안에는 저 제대로 잘 못했는데 앞으로 당신하고 시간 많이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기회도 자주 가지 이렇게 기대해봐. 사랑해. 새로 오게 될 예비 의성 청년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저 청년 여러분 의성에 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또 문화가 있습니다. 정말 오셔서 한번 살아보고 그거는 군에서 이렇게 살아보시는 비용을 드릴게요. 살아보고 그리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다 창업도 이렇게 지원해 드리니까 꼭 의성 와서 여러분 꿈을 키워주십시오. 저희가 닭가슴 점찍고 착하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소소한 소원 성취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 뾰로로. 저희가 소소한 소원 성취 프로젝트라서요. 교수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네, 소소한 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주말에 이게 좀 어떻게 저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차 타고 여행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시고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저 우리 경북 안에 이렇게 저 우리 뭐 다양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그러면 사실 소소한 소원 성취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저희가 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경북에 그러니까 의성을 네. 좀 벗어나.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도 원하는 바일 거예요. 주말에 군수님이 의성을 좀 벗어나기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의성을 벗어나서 한 1박 2일이라도 의성 이외의 경북을 좀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제가 또 물어 성실히 짜서 드릴 테니까 네. 꼭 다녀오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의성군도 응원하지만 군수님의 행복한 가정도 응원합니다. 그래야? 또 청년 정책을 팍 펼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꼭 저희가 예. 짜서 꼭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강하나와 이 기자와 김준수의 다 가쇼! 안녕!